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134쪽에 나와 있는 랭크 함수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은 학습을 안 했지만은 계산 작업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텍스트 함수라든지 논리, 특히 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처음이라서 헷갈리시는 걸 보니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논리 함수는 if 함수라든지 또는 if error라든지 and o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나면 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학습하실 순위 구하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수 몇 가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랭크 함수예요.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랭크란 함수가 메모장을 하나 띄워서 보여드리면 예. 는 랭크라는 함수로 과거에는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랭크.eq라는 함수로 같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랭크.avg라는 함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뜻은 알겠는데 사용하는 예를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안 해놨어요. 개발자조차도 랭크.avg를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거는 설명을 안 해놓고 랭크가 랭크.eq로 변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랭크.avg는 시험 문제 사용하세요라고 하면 사용하시면 되고 똑같다. 방법은 똑같다. 이거는 같은 점수라면 같은 등수를 준다는 거고 이거는 석차를 평균을 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점, 100점, 90점 그럼 뭐죠? 1등, 1등, 3등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점수라면 똑같은 1등, 1등, 3등을 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점이면 공동 금메달이 3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EQ라는 뜻이고요. EQ라는 뜻이고. EQ는 이렇게 하는 거고 AVG는 뭐냐면은요. 원래는 1등, 2등, 3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합이 6등인데, 3명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평균이 얼마다? 2등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다 2등, 2등, 2등이란 뜻이에요. 계산법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얘가 1등, 1등, 1등인데, 원래는 1등, 2등, 3등이어야 되니까 합이 6등이고, 3명이서 합 6등이었으니까는 평균을 내니까 2등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 2등, 2등, 2등이다라는 얘기죠. 만약 이것이 100점, 100점, 90점 그러면 1등, 1등, 3등이 아니라 원래는 얘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인데 원래는 1등,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등과 2등이라고 하는 1등과 2등이라는 거에 합이 3등이고 얘를 2로 나누면 몇 등? 1.5등이다라는 거예요. 1.5등. 3을 2로 나누니까 1.5등, 1.5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등, 1.5등, 3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은 알겠어. 어떤 경우에 이걸 쓰는지 태어나서 저는 한 번도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올림픽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똑같은 점수면 공동금메달을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동 1등이면 안 되나 봐. 그래서 똑같은 점수가 되면 구호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야. 구호 점수 낮은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1등이야. 똑같은 국어 점수가 동일하면 국사 점수가 높아야 1등이야. 그리고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1등이야.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1등, 2등, 3등을 분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그럼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같은 점수라면 왜 걔가 1등이고 나이 먹은 사람은 2등을 하냐고. 하여튼 그렇게도 규정을 만든 학교도 있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지금은 다 공동 1등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랭크점 AVG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랭크점 EQ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글자가 좀 커서 좀 줄여놓고 보면은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뭐 투표수를 갖고 하던 점수를 갖고 하던 순위를 구하면 되는데 선호도를 하든 간에 예. 우리 책에서는 ARS 투표수를 갖고 순위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매겨질 거란 말이에요. 는 랭크 점 EQ 괄호 열고 누가 순위를 구하려는 점수가 누구다? 요거죠. 내 왼쪽에는 값이죠. 그러면 순위라는 거는 혼자서 시험 봐서 1등, 2등을 매기는 게 아니라 시험을 같이 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단 매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똑같이 랭크점 EQ 함수를 써가지고 누가 내 ARS 투표수가 어디에서? 이 전체에서. 항상 이 중에서 몇 등인지를 판별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몇 등인지를. 그러면 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도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썼을 때 ARS 내 투표수를 가지고 이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중간은 제가 생략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ARS 투표수라는 걸 가지고 F6, F7, F8, F9, F10, 11, 12, 13까지 가는데 항상 어디다? F6번서부터 F13. 여기를 대상으로 전체를 가지고 범위 순위를 구하더라. 그러니까는 이거를 여러 번을 써보시면 F6번은 내 왼쪽에 있는 값이고 F7번은 내 왼쪽 값이고 F8번은 내 왼쪽 값이고 F13번은 내 왼쪽 값인데 F6이라는 건내 왼쪽에 있는 값이고 그럼 이 F6부터 F13은 항상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절대 참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은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 중에, 옆에는 여기서부터 이 중에, 옆에는 여기서부터 이 중에, 얘는 셀이 상대적으로 따라가더라 이거죠. 참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절대 참조로 바꿔놓고 얘를 자동 채우기하게 되면은 항상 F6서부터 F13까지를 참조하더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는 랭크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하는데.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 같은 여기 지금 가장 높은 순위가 발생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반환됩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순위가 같으면 둘다 1등, 1등 아니면 2등, 2등 한다는 얘기죠. 설명이 돼 있어요. 이때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값. 누구? 내 왼쪽에 있는 투표수. 그 다음, REF는 참조 대상, 리퍼런스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리퍼런스, 참조 영역. 나도 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투표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오더가 나왔어요. 오더. 콤마를 누르면,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이냐, 오름차순, 작은 값이 1등이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순위를 구할 때,
점수가 크면 1등을 많이 해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박태환 선수 같은 수영 선수들은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하죠. 우사인 볼트 같은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 뜀박질을 하는 거니까 빨리 달려와야 1등을 하는 거고, 장미란 선수 같으면 높은 숫자를 들어야 1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빨라야 되고, 육상에서도 뭐 창 던지기 같은 경우는 멀리 던져야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편적으로 학교에서도 점수가 높으면 1등을 하더라. 그래서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0을 쓰면 되는데, 위에 거를 쓸 때 콤마 중에 0이냐 1이냐가 있는데, 작은 숫자가 1등일 때는 반드시 1을 써야 되지만 큰 값이 1등일 때는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0일 때가 아니라 위에 있는 거를 쓸 때. 랭크 함수는 0이 위에 있어요. 어떤 함수는 1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를 선택할 때는 안 해도 된다. 아래 거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다 0을 쓰면 되겠죠?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범위를 설정했을 때, 저처럼 지금 수정을 하려고 F2번키 누르고 요 붉은색으로 생겨있는 요 셀 주소를 블럭을 잡고, 다 잡아도 되고 콜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간을 블럭을 잡아도 되고 F4번키를 누른다라는 거. 우리 교재 보시면 세 번째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이거를 요 FX라는 마법사를 통해서 하라고 써 있어요. 마법사. 마법사에서 해도 되고 밖에서 직접 입력해도 되고, 예, 직접 입력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참조 영역을 블럭을 잡을 때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걸 잡아야 되니까 F4번 키를 꼭 눌러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라는 거. 그리고 오더에서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인 경우에는 생략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체 구해주면 답이 다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에 F6서부터 F13까지 참조 영역은 반드시 절대 참조로 설정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콤마 0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큰 값이 1등하는 경우 옵션에서 위에 0이 있고 아래에 1이 있었어요. 그때 위에 값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죠. 0이 위에 있을 때는 위 0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 1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1을 써야 되고, 옵션에서 1이 위에 있을 때는 1을 생략할 수 있는 거고, 0을 쓸 때는 반드시 0을 써야 되고, 함수마다 옵션의 값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가 정확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평균 구하는 거야. 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순위는 평균 될 게 아니니까, 여기서 뭐 수식에 가서 자동학계에 있는 평균을 눌러라 그러면 평균은 돼요. 예. 대신에 이제 소점 이하가 얼마큼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뭐 홈 메뉴 탭에서 소점 이하를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예. 왜 안 돼? 센서식에 들어가서 소점 이하를 줄여야 되는데, 숫자에 가서, 그렇죠? 소점 이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여기는 점자가 나오게끔 G/ 표준으로 점을 썼구나. G/ 표준이니까 소점 열을 줄일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는 게 G/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순위는 뭐 평균을 내기가 애매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전체 참가자를 찾아보려 그래요. 전체 참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명이냐면 8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렇죠? 순위도 1등에서 8등까지 나왔는데 이때 전체 참가자를 어떤 거에 개수를 세서 참가자 수로 확정할 거냐, 참가 번호의 개수를 가지고 할 거냐, 이 성명의 개수를 갖고 할 거냐, 구분의 개수를 할 거냐, 아니면 투표수의 개수를 할 거냐. 만약에 ARS 투표수를 측정했는데 투표수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빈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빈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수를 세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참가자 수를 구할 때는 사람의 이름의 개수를 세면 여기는 빈칸을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수식에 가시면은 자동합계 중에 평균이나 숫자 개수는 가능한데 이름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는 카운트 올, 카운트 올이라 그런 거에 줄임말 카운트 A를 썼어요. 비어있지 않은 모든 개수를 세는 겁니다. 숫자가 들어갔던 글자가 들어갔던 뭐가 들었던지 간에 비어있지만 않으면 센다. 그래서 괄호 열고 이쪽에 있는 성명을 블럭을 잡으면 여기는 숫자든 글자든 비어있지 않겠죠. 그렇죠? 비어두지도 않겠죠. 누구라도. 예, 괄호 닫지 않고 엔터 눌러도 괄호는 닫힙니다. 그래서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는 는 카운트 A. 이거는 여기다 이제 범위를 설정하면 빈칸을 제외한 모든 개수를 세는 거예요. 즉 글자가 들어있던 숫자가 들어있던 무슨 뭐 어떤 기호가 들어있던 간에 뭐든지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는 거예요. 카운트란 함수는 숫자만의 개수예요. 숫자만의 개수. 비어있어도 안 세고 글자가 들어있어도 안 세고 기억 뭐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빈칸만의 수의 빈칸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카운트 올은 빈칸이 아닌 개수를 세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의 개수니까 카운트 올과 카운트 블랭크는 정반대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야 개수가 8명인 건 대략 눈으로 세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학 입학 시험을 본다, 수능을 본다, 그럼 이번에 50만 명이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이름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 50만 명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벗어날 수가 있어서 감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쪽이나 어딘가에다가 는 count A 해서 여기를 범위를 설정해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줄을 더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뭐 옆칸에다 놓고 는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count blank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름 영역을 블럭을 잡아주면, 예, 학생의 수가 8명이고 비어있는 게 0이니까 정확히 8명이 시험을 봤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누락되면 어떻게 돼요? 비어있는 게 하나가 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놓고요.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만 누르면 딱 걸려요. 그 다음이 빈칸이에요. 컨트롤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여기 비어있는 데서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컨트롤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글자가 있으면 거기서 한번 걸립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내려가는 거 있으면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고 한 번 더 내려가면 빈칸이에요. 빈칸이 하나 있는 걸 보면 참가번호, 수건번호 보고 이 학생의 이름을 빨리 확인해 줘야죠. 그랬더니 김진성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들어가면 빈칸 없이 8명이라는 사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된 인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카운트 A와 카운트 블랭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8명이니까 이게 뭐 눈으로 훅 훑어보면 나오지만 인원수가 많아버리면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카운트 블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빈칸의 개수고요. 조금 전에 나온 문제는 이거예요. 일반 참가자가 몇 명이냐, 여기. 대학생은 몇 명이고, 일반은 몇 명이고, 청소년은 몇 명이고. 쉽게 말해서, 조건의 개수가 있죠, 조건. 이것도 다 조건부 개수 아닙니까? 빈칸이 아닌 개수를 세라. 빈칸만의 수를, 개수를 세라. 숫자만의 개수를 세라. 조건이 들어있는데, 이런 조건 말고, count if 범위 조건.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내가 직접 명령을 걸겠다. 이거죠. 조건을 지정하겠다. 일반이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세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는 어디고 조건은 어디예요? 범위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중요한 거는 조건은 반드시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돼요. 이 중에서 일반이 몇 명이냐를 따져야지 지역에서 일반이 몇 명이냐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count if 괄호 열고 범위는 조건이 있는데 일반이냐 아닌데가 범위가 되고 조건을 쓸 때는 일반이니까 얘를 클릭해도 돼요. 일반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를 클릭해도 되지만 이거는 불안해요. 만약에 여기 일반이라고 써있는데 그래서 일반이 3명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최용철 씨가 일반이 아니라 청소년이었대. 청소년. 그럼 졸지에 청소년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대학생이라고 나오면 대학생이 몇 명이 응시했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일반이라고 돼 있어서 일반이라는 거를 클릭을 했는데 요 글자의 값이 바뀌면 일반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의 수를 세버리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여기에다가 따옴표 안에다가 일반이라고 쓰셔야 돼요. 따옴표 없이 쓰시면 안 돼요. 따옴표를 꼭 쓰셔야 돼요. 따옴표를. 그러면 이제 일반의 숫자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청소년을 쓰면 청소년의 숫자가 되는 거고 따옴표 안에다. 조건은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넣는다. 특정 숫자가 아닌 이상은 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점수를 30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300점 이상은 몇 명이 나왔느냐라는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건이 300점 이상이고 범위가 여기죠. 여기다가 는 count if를 쓰고 범위를 정해주고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다가 300점 이상이니까 어떻게 쓴다? 크거나 같다 300.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 범위 중에서 크거나 같다 300.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다 씁니다. 저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화가 됐으니까 클릭 클릭하고 따옴표에다 쓰는데, 처음에 이런 거를 제가 학습을 할 때는 되게 혼동이 왔어요. 처음에는 아까 1번이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하기도 했었고, 정확히 답이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얘를 클릭하면 돼요. 왜 자격증 시험 문제가 얘가 일반이 아니라 청소년으로 바꿀 일은 없으니까. 근데 업무에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얘가 바뀌는 순간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직접 조건을 걸어주는데, 이렇게 조건을 걸 때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가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다? 300점이 몇명 나왔느냐 이거죠? 이렇게 단순한 숫자일 때는 따옴표 없이 300점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300점이 몇명 나오냐 하는 거고요. 만약에 300점이 몇명 나오냐 할 때는 여기다가 는 300이라고 쓰면 돼요. 는 300. 300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또는 따옴표에다 300만 써도 되는데, 반드시 300과 같은 건지, 300보다 크거나 같은 건지, 300보다 작거나 같은 건지, 어떤 관계를 여기다 써줘야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보는 사람이. 그러면 300점 이상은 한 명, 두 명, 두 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명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쓰는 방법이 그래요. 자, 그 다음. 심사위원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1등 점수죠, 그렇죠? 325점이 1등인데, 그건 어떤 함수를 쓴다? 는 맥스. 맥스. 또는 이 맥스는 자동학기 안에도 최대값이라고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다 범위를 설정해주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나와요. 가장 작은 값을 계산할 때는 최소값을 선을 해주면 돼요. 최소값을. 제일 작은 값을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거와 제일 못하는 건 계산하는데, 몇 번째로 잘하는 거, 몇 번째로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함수가 는 라지라는 함수를 써요. 라지. 라지는 범위 중에서 2 써야 두 번째로 큰 거, 3을 쓰면 세 번째로 큰 거. 맥스는 요 가장 큰 거니까 얘를 1로 쓰면 뭐예요? 이게 맥스 함수랑 똑같죠. 범위에서 가장 큰 거를 구하는 거니까 맥시멈 밸류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2를 쓰면은 2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니까 2등 점수 314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은 거는 뭐냐면 스몰이라는 함수를 써요. 스몰, 스몰. 이 점수 중에서 콤마 2를 쓰면 두 번째로 작은 거, 얘를 1 쓰면 제일 작은 미니멈 밸류하고 똑같은 거죠. 2 쓰면 두 번째로 작은 거. 함수가 다 달라요. 함수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카운트 A라고 하는 것이 135쪽에 5번에 나와 있는데, 이 카운트 A는 통계 쪽에 있는 함수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쯤 아, 통계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카운트 A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6번 설명의 두 번째 줄에 비어 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써 있어요. 빈칸을 제외한 개수를 센다. 예.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는 카운트 A 그리고 괄호를 열고 잘 모르겠다. 그때 FX 누르시면 돼요. FX 누르면 설명이 뜨거든. 카운트 A는 범위에서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라고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요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저 동네를 여기다가 요 동네, 자 여기 있는 이름 이 동네, 그다음 밑에다가 놓고 또 다른 동네, 또 다른 동네 이렇게 해갖고 255개 동네를 선택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시험은 대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블록 잡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한 번에 블록 잡으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 일단 8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8 하고 나오는 거지. 근데 일반 참가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는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쓰면 괄호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때 fx라는 함수 마법사를 호출하면 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range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그 범위 즉 조건이 있는 영역 대학생인지 일반인지 하는 이 동네가 range고 크리테리아는 실제 조건을 나타나는 건데 이 조건은 숫자로 될 수도 있고 어떤 공식으로 될 수도 있고 글자 형태로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일반이라고 즉 쓰면 따옴표 안에다 써야 되는데 얘를 쓰고 다른 데를 클릭해보면 따옴표에 먹혀 들어가요. 좀 편리하게 해주지. 편리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그냥 따옴표 없이 일반이라고 쓰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해당 범위에서 일반이라는 글자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일반이란 따옴표 안에서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그런데 따옴표 없이 일반을 쓰면 해당 범위에서 일반이라고 지정된 값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일반이라고 하는 값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일반이라는 건 글자인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순위를 나타낸 영역이죠. 여기는 성명을 나타낸 영역이죠. 여기는 구분을 나타낸 영역이고 여기는 선호도를 나타낸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314라고 하는 요 점수는 허민지라는 사람의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G의 여섯 번째 셀인데 G 여섯 번째가 뭐였지? 야 그게 순이냐? 아니면 이름이냐? 뭐냐?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허민지 점수라고 이렇게 얘를 호출하면 허민지 점수가 이 314니까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 놓고 이름 상자라고 있어요. 이름 상자. 제가 이름 상자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G의 3000번째로 가세요. 그러면 G의 3000번째로 가잖아요. 이렇게. 셀 주소를 이동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F5번 키 눌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시각장애인들은 저 이름 상자를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F5번 키 눌러서 여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14라고 되어 있는 G6번째 셀에다 놓고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허민지 점수라고 쓰면 얘가 허민지 점수가 되는 거예요. 북마크처럼 하는 거예요. 북마크. 여기는 순이라고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순이. 그러면 요 위에다가 순이라고 써요. 이렇게. 이름을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름. 그러면 제가 어디든지 있다가 야, 허미 점수 보러 갈까? 누르면 글로 가고 여기 가서 순이라는 영역이 있네? 눌러볼까? 그럼 여기가 순이가 되는 거고 야, 유치원에서 아무개 이걸 개나리반이라고 이름을 전화했어. 그럼 개나리반 그러면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는 진달래반이라고 이름을 정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명이라고 지는 거예요, 성명.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있다가 성명 그러면 네 하고 얘는 대답한단 말이야. 그러면 는 카운트 A라고 쓰고 성명을 쓰면 성명. 그 성명이 아까 범위가 있었죠? 개수가 나오지, 성명의 개수. 8명이잖아요, 8명. 아까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는 카운트 A에서 B6부터 B13을 썼잖아요. 근데 B6이 뭔지 B13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이 셀 주소를. 여기는 순이라고 영역인데 이게 순인지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거를 셀 주소 대신에 이름으로 정해준 거야, 이름으로. 성명의 개수를 세세요. 그러면 8이 탁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이라고 따옴표 없이 쓰면 일반이라고 지정된 값이 어딘가 있을까라고. 있으면 그거에, 그거와 같은 개수가 나오는 건데, 그게 없으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일반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값이 없죠. 일반이 없잖아, 여기. 아까 보셨던 거는 일반이란 글자고, 이건 글자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정해 준 값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없잖아. 그게 0 나왔지. 여기다 일반을 따옴표 넣어주면 이거는 일반이란 글자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3명이 나온 거고. 예, 이름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참가 번호고 여기는 성명이고 여기는 구분이고 여기는 참가 지역이고 하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수식에 가시면 선택 영역에서 이름 정의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왼쪽 열은 아니고 첫 번째 줄 참가번호 성명 구분 참가지역이라는 이름이 아래에 있는 것들의 대표 이름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얘기죠.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성명이라고 이름을 정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구분이잖아요. 여긴 참가지역이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할 때 첫 행이라는 건 참가 번호가 얘들이고 성명이 여기고 구분이 아래고 참가 지역이 아래니까 첫 행이라고 해주면 되고 왼쪽 열은 뭐냐면 허민지 대학생 부산이란 요 세 글자가 D-25712 이것 뜻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왼쪽 열은 안 쓸 거거든. 그거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영역을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참가 지역 그럼 얘가 참가 지역이고 구분하면은 여기가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셀 주소를 기억하는 게 좋으냐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으냐 이거지. 여기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를 이 이름을 외우는 게 편하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몇 번지 몇 도 이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셀 주소 대신에 위치를 기억하는 게 이름으로 기억하는 게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두 줄이잖아요. 여기는 한 줄인데 한 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중간에 빈칸이 들어갔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름을 정의하라 그러면은요 ARS 밑줄 투표수로 변해요. 자동으로 여기가 빈칸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밑줄로 친 거는 밑글로 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름 정의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아까 여기 뭐라고 쓰냐면 참가번호 성명 구분 이렇게 이름을 글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두 번째, 숫자는 포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할 때 이름
공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도 돼요. 세 번째,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름 한 칸 띄고 공구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건 안 돼. 단 밑줄 기호, 밑줄 기호는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름, 밑줄, 공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은 구분이고 얘네들은 참가 지역인데 얘네들은 ARS 투표수다. 틀린 거죠. ARS 밑줄 투표수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했을 때 수작업으로 하면 내가 여기다 놓고 블록을 잡고 놓고 홍길동이라고 쓰든 뭐를 쓰든 상관없겠지. 얘는 두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영역으로 설정해 버리면 심사위원 밑줄 점수로 되어 있는데, 근데 잠깐만 밑줄이 아닌데, 밑줄이 긴데. 이름 관리자로 가볼까요? 이름 관리, 이름 관리 가려면 여기 보이거든. 밑줄이 이게 뭐야? 밑줄 두 개 들어갔다. 두 줄로 쓴 거 있잖아요. 두 줄, 두 줄. 심사위원 알트 엔터 치고 두 줄 썼잖아요. 이거야. 이거는 이름이 두 줄로 들어갔어요. 밑줄이 두 번 들어가요. 여기에 지정이 돼 있거든. 이렇게 9번, 그럼 얘가 9번이고 순위, 그럼 얘가 순위가 되고 ARS 투표수, 그럼 여기가 되는 거고. 이름을 정해주면 다음에 어느 셀 주소 이걸 외우는 것보다 성명의 개수를 세보면 딱 나오잖아요. 성명의 개수, 성명의 개수, 그러면 성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름을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해야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자격증 시험에도 이름 정의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이름을 정의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고 필기 시험에도, 필기 시험에는 아까처럼 여기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을 정의하라 그러면 여기는 ARS 붙여서 투표수가 아니라 AS 한 칸 띄고 투표수가 아니라 ARS 밑줄 투표수다. 두 줄 쓴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심사위원 밑줄 밑줄 점수로 나왔네요. 아까 이거는 인터넷 밑줄 밑줄 선호도로 나오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문자로 시작한다. 우리말이나 영어로 시작한다. 빈칸은 허용할 수 없고 밑줄 기호는 처음에 나와도 되고 끝에 나와도 되고 중간에 나와도 되고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 이번에 보실 내용은 찾기 참조 함수, 찾기 및 참조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수식에 가시면 찾기 및 참조 영역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드레스, 뭐 그 다음에 또 뭐야, 추수, 컬럼. 컬럼은 내가 몇 번째 칸에 있냐, 로우는 내가 몇 번째 줄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고, hlookup, 인덱스, 인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 여기 우리 책에는 설명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lookup, match, offset, row, rows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학 삼각 함수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찾기 참조 함수는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볼게요. 인덱스도 나와 인덱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추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hlookup과 vlookup 나와 있고 매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치, 매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격증 시험에 단골손님으로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좀 볼게요. vlookup. 찾기 및 참조 함수 중에서 vlookup 함수하고 hlookup 함수는 다 똑같은데 v냐 h냐 차이만 있잖아요. 그렇죠? v
V로 꺼보면 버티컬 함수입니다. 버티컬. 이건 세로예요. 세로. 버티컬. 페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컬 그거죠. 허리젠탈. H는 허리젠탈. 가로입니다. 수평, 수직. 뭐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V룩업은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참조할 때 쓰는 거고요. H룩업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걸 참조를 할 거예요. 아직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코드, 여기 A, B, C, D라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A라는 코드가 있고 B라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코드에 따라서 분류가 식품인지 여행인지 뷰티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한 글자,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중심으로 A, B, C면 식품, 여행, 뷰티잖아요. 이 참조 영역이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류를 계산할 때는 H룩업을 쓰는 거예요. 이거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꿀 달달 참여라는 가격이 단가 1,500원이고 거제도 펜션 2박이 24만원인데 이 판매 상품에 따른 수량에 따라서 단가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가를 곱할 때는 이 수량하고 이 수량하고 상품에 따른 단가를 곱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V룩업 함수를 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건 똑같은 거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가로를 참조하느냐 세로를 참조하느냐. 수량은 아니라 단가는 여기 있는 걸 빼와야 되고 매출액은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는 요거하고 얘를 곱할 거란 말이야. 단가는 상품에 따른 판매 상품에 따른 단가를 가져올 거고요. 제품명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여기 A라는 글자를 하나 잘라야 A인지 B인지 C가 여기서 참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쓴다? 얘는 left 요거에 콤마 1 쓰겠죠? 분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 A라는 글자, B라는 글자를 잘라야 되니까 는 레프트 해가지고 요 글자에서 콤마 한 글자를 자르면 A인지 B인지 C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에서는 얘를 블럭 잡아서 하나 잘라놓게 하래요. 직접 써도 되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 먼저 는 H룩업이라는 걸 쓸 거예요. H룩업 는 H룩업을 썼는데 괄호를 열었더니 이 안에 지금 나오는 게 네 가지가 나와요. 밑에 룩업 밸류, 테이블 어레이, 로우 인덱스 넘버, 레인지 룩업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FX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FX를 눌러보시면 설명이 떠. 설명이 뜬다고. 자, 배열의 첫 행에, 첫 행이라는 게 첫 줄이죠.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는 건데 여기서 배열이 어디 있어요? 배열이 여기 밑에 A, B, C, 식품, 여행, 뷰티 이거 그게 테이블 어레이예요. 테이블 어레이가 배열입니다. 테이블이 표죠. 어레이가 배열이에요. 배열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어레이라고 하는데 표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테이블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습니다. 코드 분류라는 글자는 안 넣어요. 밑에 코드 분류라는 글자는 사람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쓴 글자지 실제 데이터는 이것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있는 제품 번호 A-B-C 하는 거는 내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항상 여기 있는 테이블 어레이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4번키 눌러야 돼. 여기가 테이블 어레이다라는 거죠. 그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한다. 그게 룩업 밸류예요. 여기서 이 테이블 어레이가 지금 A, B, C 식품 여행 뷰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A, B, C잖아요. 그렇죠? 그 룩업 밸류 A, B, C가 어디에 있어요?
그 ABC라는 글자가 어디 있어요? 내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레프트 괄호 열고 제품 번호 콤마 1 쓰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내 왼쪽에서 잘라 와야지. 그 A라는 글자가 B라는 글자가 여기에서 따져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면 테이블 어레이가 배열의 배열. 그 배열이 어디냐면 여기가 배열이에요. 근데 항상 여기에서 참조하니까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꾸자 하는 얘기고요. 그 배열의 첫 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행이니까 지금 A, B, C 여기가 첫 행이잖아요. 그렇죠? 이 첫 행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A, B, C 이 글자잖아요. 이 A, B, C라는 글자가 이 첫 행에서 나오는 여기를 참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뭐라고 썼다? 레프트 함수를 써서 이 책에서는 얘를 미리 써놓고 계산한 다음에 얘를 잘라내게 오려두게 해놓읍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라는 얘기인데 오늘 직접 써본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A라는 글자를 찾았잖아요. A라는 글자를 찾았으면 우리가 가져갈 거는 뭐를 가져가요? A를 가져가요? 식품을 가져가요? B를 찾으면 여행을 가져가는 거죠? C를 찾으면 뷰티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얘는 두 줄로 돼 있는데 이 두 줄의 첫 번째가 코드고 두 번째가 분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분류라는 걸 가져가야 되니까 로우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줄 거? 두 번째 줄 거. 여기서 2라고 쓰는 거예요. 2. 이 아래에 있는 ABC라는 식품 여행 뷰티라는 이 테이블 어레이 중에서 A는 식품을 가져가고 C는 뷰티를 가져갈 거니까 우리는 몇 번째 줄 거? 두 번째 줄 거를 가져가겠다. 두 번째 줄 거를 가져가야죠. 그래서 얘가 A면 식품이고 B면 여행이고 C면 뷰티를 가져갈 거다 이거죠.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 A, B, C 딱 세 가지밖에 없죠. 만약에 제품 번호가 D로 시작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D라는 코드는 없지 않습니까? 오류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A, B, C만. 그래서 뭐라고 쓴다? 여기에 False라고 쓴다. False라고 안 쓰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인식을 해요. 이걸 안 쓰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다고. 그럼 답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False가 0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해당 범위에 있는 것 중에 해당 코드를 찾아서 두 번째 줄 거. 이 표 중에서 A를 찾고 B를 찾고 C를 찾으면 아래에 있는 식품이냐 여행이냐 뷰티라는 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false를 0으로 써도 돼요. 0이 false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true가 기본값이에요. 0을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그 비슷하게 일치는 뭔지는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직접 한번 써볼게요. 방금 전에 해본 거니까 한번 머리를 한번 돌려볼게요.는 hlookup 여기 테이블 어레이가 아래쪽에 있는 게 테이블 어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lookup value는 찾는 값이 뭐냐 이거죠. 이 A, B, C 식품 여행 뷰티라는 이 블럭에서 찾고자 하는 게 여기 A, B, C라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left 함수를 써서 왼쪽에 한 글자를 잘라와야 돼요.
A냐 B냐 C냐를 찾아 올 거라고. 그 ABC를 찾아가지고 콤마 어디에서? 아래 ABC 식품여행 뷰티에서. 그런데 왼쪽에 있는 제품번호는 내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따라가겠지만 아래에 있는 분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내려가면 얘도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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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참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절대 참조로 바꾼다. 콤마 코드를 찾은 게 이 첫 번째 줄이고 분류가 두 번째 줄이고 우리는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분류값을 가져올 거다. 분류값을. 그리고 떠 있잖아 여기. 아래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는 거지. 얘를 더블 클릭하면 false가 떠요. false 이렇게. 얘 대신에 0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D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D로 돼 있으면 그런 거 없잖아. D는 없잖아. T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이거를요 보세요. 여기는 false를 안 쓰고 false를 안 쓰고 생략을 하잖아요. 생략을 하면 D인데 뷰티래. D가 없잖아 여기. D가 없잖아요. D라는 코드가 없잖아. F라는 코드가 있어요? 없는데 뷰티라고 하잖아. 왜냐면 A는 아니고 B는 아니고 C 이상 되잖아요. D, E, F, G는 C 다음 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반드시 뭐라고 여기다가 false 정확히 일치 또는 0이라고 쓰면 A, B, C 이거 아니지. A, B, C, D 같은 경우는 A, B, C는 있어도 F나 T 이거 없잖아요. 그럼 오류가 날 수밖에 없지. 자 이번에는 비슷한 경우로서 V룩업을 써볼 거예요. V룩업. 이 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단가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아까 우리 블럭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F4번키 눌렀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상품 분류, 제품 분류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쓰면 편해요. 그럼 이렇게 블럭 잡으면 제품 분류라고 이름이 정해진다고. 여기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면 그러면 F4번키 안 눌러도 돼요. 이름 정의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름 정의는 반드시 절대 참조로 인식하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VLOOKUP을 쓸 거예요. VLOOKUP. 이 중에 테이블 어레이가 얘가 테이블 어레이인데 이때 찾고자 하는 값은 요 판매 상품 꿀달달 참여라는 글자를 찾을 거거든요. 이 글자가 이 범위 내에서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거죠. 근데 항상 F4번키 누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는 몇 번째 줄이지만 이게 몇 번째 칸이지. 제품명이 첫 번째 칸이고 단가가 두 번째 칸이니까 우린 두 2를 가져와라. 이게 두 번째 거. 그리고 정확히 일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제품 단가라고 이렇게 미리 영역을 지정해요.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VLOOKUP에 들어가서 요 상품에 대한 거를 여기서 찾아와라 이거지. 이렇게. 그럼 아예 여기 제품 단가라고 이름이 붙어버리거든. 이렇게 F4번키 누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답이 돼요. 제품 단가로 이름을 정해주면 F4번키를 누를 필요가 없어. 그걸 안 쓰니까 여기다 F4번키 눌러서 이렇게 달러 표시를 절대 참조를 하는 거고요. 이름을 정의해버리면 얘네들의 이름을 아예 제품 단가로 이름을 정의해버리면 항상 제품 단가를 찾아오거든. 이름을 정의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단가를 계산한 공식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요 false 대신에 뭐라고 0 쓴다. false나 0은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때 참조 영역을 이름 정의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 참조 대사는 참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아예 이름을 정의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서 매출액이 나와야죠. 여기다가 는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는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자릿수가 부족한 거니까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답이 나오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이 A, B, C가 아니라 D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류가 오류가 나죠? 분류가 오류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다 꿀달달 참외를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단가는, 그런 제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량하고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단가가 오류가 나니까 매출액도 곱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입력한다든지 할 때 띄어쓰기를 얼마나 할 거냐, 안 하고 쓸 거냐, 하고 쓸 거냐. 띄어쓰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띄어쓰기를 안 하면 검색할 때 헷갈릴 수 있어요. 브이룩업 함수는요 어떨 때 hlookup과 브이룩업은 말 그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걸 찾아내는 거, 참조하는 건데 재고조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번을 입력하면 학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점수나 연락처들 인적사항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참조가 지금 제품명과 단가를 하나만 놨지만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 내가 참여를 직접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누가 이런 제품 번호 판매 상품을 요청하면 제가 참여를 파는데 이 참여라는 것이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래처 연락처도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거래처가 세 번째 칸이죠. 세 번째 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제가 군에서 이 행정 업무를 잠깐 배웠는데 어떻게 하냐면 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만약에 전투복을 수령해 와야 돼. 전투복 전투화를 50켤레를 수령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투화라고 표현하고 전투복이라고 표현하지만 주문할 때는 주문 기호가 있더라고요. 로트 번호라는 게 있어. 코드가 있어. 코드.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면 아 이것이 전투복이다, 전투화다, 이게 세수비누다, 이게 치약이다, 칫솔이다 라고 하는 상품명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 코드를 외워야 돼. 코드를. 코드를 입력하면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명이 뜨고 거기에 대한 단가가 나오고 그러면 수량을 입력하면 금액이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제품 번호가 A-478인데 A-478이 꿀달달 참외라는 제품명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나오게 해야지. 제품 번호 따로 있고 판매 상품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따로 입력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불편할 것 같아. A-478을 입력하면 이건 식품이다라는 거는 분류가 되고 아래 코드에서 이 A-478을 입력하면 그것이 제품명이 꿀달달 참외라고 나오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거 두 개를 같이 따로따로 하면
불편하죠. 비효율적인 거란 말이야, 지금 이 문제가. 얘는 이렇게 끝나면 안될것 같아. 문제 자체가 너무 어리숙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뒤에 풀어보기 문제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혼자 풀기 7장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풀기 7장. 혼자서 1번, 2번, 3번, 4번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풀어봐야 돼. 지금 보시면 70점 이상이 몇 명이냐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70점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쓰면 돼요. 조건부에서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카운트 if는 숫자든 글자든 조건에 맞으면 셉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하게 쓰고, 카운트 A는 글자, 숫자, 비어있지만 하면 되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 것만의 개수를 세는 건데, 카운트 if는 그게 아니고요. 자, 이 점수 중에서, 이 점수들 중에서, 콤마, 70점 이상은 어떻게 써야 되겠죠?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70. 자, 이렇게 썼어요. 70점 이상의 수.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함수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다가 문제를 바꿀게요. 이번에는 70점대. 70점대 학생의 수. 70점대라는 말은 뭐냐면 70 이상 80 미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조건을 나열해 보셔야죠. 첫 번째,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카운트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카운트 if를 가지고 한번 세보세요. 카운트 if를 가지고 70점대 학생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70점대라고 지금 70점대. 70점대라고 나왔는데,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 73이 7이고, 78이 7이고, 75가 7이고, 7이 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는 카운트 if 레프트 여기다가 옆에다 제가 하나 써볼게요. 여기 있는 왼쪽에 산 글자를 자르면 왼쪽에 한 글자를 잘랐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 count if 이 중에서 7이란 개수를 세면 7이라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 글자잖아.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겹치면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글자 앞에 있는 게 7이고 여기 있는 글자 앞에가 6이고 9고 6이고 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려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직접 얘를 갖고 처리할 수가 없고 옆에다 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를 가공을 해야 돼. 왼쪽에 한 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70점대가 4명이라는 게 나왔는데 잘 보세요. 얘가 알고 봤더니 7점이야. 7점. 7점. 70이 아니라 7이야. 그래도 왼쪽 한 글자니까 어때요? 얘도 70점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 더 나가서 얘가 700점이면 어떻게 돼? 앞에 글자가 7이니까 7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만약에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짜이 고정이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자유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7이라고 입력하면 7점이 되는 거지 70점대는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렇게 하기에는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쁜 방식은 아닌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70점 이상인데 이제 98하고 80을 빼면 4명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응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70점 이상이 6명이니까 빼기 count if를 써가지고 이 중에서 다시 크가 나갔다 80점 이상을 빼주면 80점과 98점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명에서 2명이 빠지니까 4명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컴퓨터 엑셀 자격증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 사는 70점대는 몇 명이에요? 서울 사면서 70점대는 한 명, 두 명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서울인 거는 하나, 둘, 셋, 네 명이고 70점대는 네 명인데 서울 사는 70점대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같은 항목이니까 지금 70점대에서 80점대를 뺐으니까 70점대가 나온 거지. 70점 이상에서 서울 사는 70점 이거는 영역이 달라지잖아요. 지역과 점수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count if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ount if s를 써요. 는 count if s를 쓰는데 이건 복수형이거든요. 아까 제가 70점대라고 하는 것이 조건 제시법을 쓰면 이렇게 x 바 x 해가지고 여기다가 x가 70점보다 크거나 같고 80점보다 작은 게 이게 70점대라고 하는 학생들의 작거나 같으면 안 되죠? 작다고 해야지. 80보다 작아야지. 같다 그러면 80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 이거를 count if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아까 요렇게 썼단 말이야. 요렇게 썼단 말이야. 7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을 빼주니까 70점에서 80 사이에 있는 점수가 나온 거지. 근데 count if s를 쓰면 편해져요. 자 보세요. 는 가로 열고 이 중에서 크거나 같다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70 그리고 이 중에서 따옴표 열고 작다 80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마치 조건 제시법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조건 제시법하고 똑같이 수학에서 말한 조건 제시법은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다고 하는 거를
count if 함수를 갖고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계산해 주는 건데, count if s를 쓰면 70보다 크거나 같고 걔네들 중에서 8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 제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서울 살면서 70점 이상은 몇 명이냐, 아니면 70점대는 얼마냐, 그럼 여기다가 서울 사는 거를 겹쳐주면 돼요. 자, 문제. 서울에 사는 70점대.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넣어주면 돼요. 되는데, 이쪽 지역에다가 서울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그럼 서울 살면서 70점대가 한 명, 두 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 70점대고, 이건 70점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건 70점대고, 이건 70점대고, 이건 서울 사는 사람이고. 서울 살면서 하나 65 떨어지고 80 떨어지고 서울 70점, 여기 서울 사는 70점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countif라는 s가 countif s가 복수형 함수인데, 얘가 2007 이후에 나왔어요. 2007 이전에는 얘가 불가능했어서 계산이. 서울에 사는 축구 선수를 찾아라 그러면 countif s를 써야 되는데, count if 갖고는 서울 사는 사람과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복잡한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서울에 사는 70점대, 그러면 서울 산다는 거하고 70점대하고 공통으로 결합을 시켜버리면 점수가 확 나와버리는 겁니다. 출석 인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또 다른 거니까 는 count if를 써가지고 얘네들 중에서 요 동글뱅이 개수를 세야 되는 동글뱅이 개수를 어떻게 쓴 거야? 대문자 5야? 대문자 맞나 보다. 대문자 5. 이게 대문자 5가 아니라 특수기호 중에 이 동글뱅이 기호가 있잖아요. 여기 동글뱅이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면 개수가 안 나오죠. 요 기호. 우리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기호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특수기호가 아니라 얘는 그냥 대문자 5예요. 알파벳 5. 그럼 소문자 5를 쓰면 어떻게 돼? 그래도 대소문자 구별 안 하니까. 대문자 5가 아니라 소문자 5의 개수를 세도 똑같이 나와요. 대문자 5를 쓰면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다가 count a라고 쓰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똑같겠지. 똑같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글자, 빈칸을 제외한 글자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동글뱅이 기호, 알파벳 5, 대문자 5의 개수를 세는 거랑 의미가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요거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알파벳 5의 개수고 이거는 비어 있지 않은 개수를 세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잘못해서 여기다가 이 사람 결석했는데요 라고 x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거지. 카운트 올에서는 이것도 출석으로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출석했으면 동글뱅이고 결석했으면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표시를 안 해야지. 이 사람 여기다 결석이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돼? 이것도 글자니까 글자의 개수를 세면서 글자 카운트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이걸 빼줘야지.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나쁜인지 미납인지를 쓰는데, 나쁘라고 돼 있으면 나쁘고 안 쓰면 미납이란 얘기죠. 여기다 굳이 미납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미납자 수를 세는 거니까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쓸 거란 말이야.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써서 이렇게 쓰면 비어있는 개수를 세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주책 맞게 얘는 미납이요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미납이라고 쓰면 이 사람도 나쁘한 거로 인식하지. 빈칸이 아니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블럭을 잡아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메뉴에 오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을 지정하시고 목록. 이걸 모든 값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나쁘, 미납, 뭐안 냈어요, 냈어요라고 막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목록으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나쁘라는 글자만 쓰는 거예요. 나쁘. 나쁘. 그러면 이 중에는 비워두든지 나쁘라는 글자만 쓸 수가 있는 거지 미납이라는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입력이 안 돼. 오류가 나. 스피커에서 꽝 소리가 난다고. 나쁘면 나쁘라고 여기 골라서 써도 되고 그냥 나쁘라고 쓰면 되지. 나쁘라고 쓰면 이 사람 나쁘다가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글자는 못 쓰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문자 O만 쓸수 있게끔 미리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줘야지. X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왜냐면 성별을 입력하라 그러면 남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남성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남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여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여성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여도 쓰고 심지어 수컷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성별이 일곱 개나 돼? 남자, 여자 또는 남성, 여성, 남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을 쓸 때도 미리 유효성 검사를 해놔야 돼요. 여기다 유효성 검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남냐나 남이냐 여냐만 쓸 거냐 남성 여성이라고 쓸 거냐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으로 가서 여기다가 뭐 여성 콤마 남성 남자를 먼저 쓰든 여자를 먼저 쓰든 간에 여성 남성 또는 남성 여성이라고 쓰면 이 중에 골라 써도 되고, 이렇게 골라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써도 되는데, 남자라고 쓰면 입력이 안 돼요. 남자는 입력할 수 없잖아요. 남성은 입력할 수 있지만, 남자는 입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에 목록에도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렇죠. 유효성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류하고 할때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책이나 부서명을 입력할 때도 미리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요. 히트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직위, 사장,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 우리 회사 직위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 그럼 이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이름을 직위라고 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아까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얘네들의 이름을 직위라고 정하는 거 직위. 그다음에 이제 부서를 쓸때 인사과, 영업팀, 관리팀, 자재팀, 홍보팀, 뭐, 이런 식으로, 자재, 영선 관리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부서가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의 이름을
부서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되지, 이렇게. 미리 시트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람의 만약에 여기다 직위를, 부서를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다 부서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다 블럭을 잡고, 아까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부서라고 한다면, 이 중에 부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서가 나와야 되는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이라고 쓰고, 목록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아까 인사과 뭐 영업팀하고 쓰는 게 아니라, 는 부서. 부서라고 하고 이름 정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예 여기가 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많잖아. 지금 이게 많으니까 일일이 다 여기다 매번 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부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그 얘네들의 이름이 부서라고 했고 얘네들의 이름이 직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름을 지정해 줄 때는 는 부서라고 쓰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직이라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직이라고 쓴다 그러면 얘네들 이름을 얘네들의 이름이 아까 사장, 이사, 부장, 차장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부서가 아니라 아까 직이라고 했죠. 직이. 얘네가 직이라고 했잖아요. 직이. 여기 직이 이거잖아. 이거 직이 이거. 그럼 이제는 여기에 직이를 쓰는 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업무를 여러분이 하시느냐? 이거 아무나 안 맡길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거를. 이런 전반적인 걸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부서 내에서 회사 내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일 테고 엑셀을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직급에 따른 호봉에 따른 기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산출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회계팀에 가면 이제 그거를 미리 세팅해 놓고 이 사람이 무슨 직급에 몇 호봉이다 그러면 기본급이 자동으로 착 들어가야지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 돼요. 업무가 순서가 흐름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단순히 똥글뱅이 개수를 세라 또는 뭐 카운트 A를 써라 카운트 블랭크 A 이런 거를 하는 게 뭐 대단한 업무라고 이거. 이거는 신급 빠진 함수지. 자, 요런 거. 지금 얘는 지금 폼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일정에 맞춰서 출발 인원이 들어가고 마일리지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데 이제 순위가 나올 거라고, 순위. 출발 인원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래. 랭크 함수를 쓰려는데 랭크 함수가 아니라 랭크.eq를 써야 되겠죠? 비고는 뭐냐면 상품 코드가 첫 글자가 F면 자유형이고 그 위에는 공백을 두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항공이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오네. 그렇죠? 그 얘 평균을 계산해. 저기 개수를 세야 되고 출발 인원은 뭐야? 여기 출발 인원의 평균은 에버레이지 함수 쓰면 되겠네. 뭐 단순한 함수죠. 그렇죠? 공제 마일리지 중에 가장 최대값이 얼마냐? 이거는 맥시멈 함수 쓰면 되고 이탈리아를 선택하면 이탈리아에 따른 출발 인원이 몇 명이다라는 게 나와야죠. 만약에 보라카이를 선택하면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홍콩이라고 쓰면 홍콩이 있어? 홍콩 없잖아요. 서울 없잖아. 그래서 여기도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유효성 검사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ITQ 자격증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가 입력을 하고 옆에 두 칸은 계산하고 밑에 두 줄 계산하고 여섯 개를 계산하게끔 하는 게 ITQ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순위하고 비교하고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순위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예, 순위는 출발 인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래 줄이 굵게 돼 있고 사이 줄은 얇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또 밑에 줄은 굵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식이 꾸며진 상태에서 답을 쓰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다 수식을 쓰고 컨트롤 엔터를 눌렀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같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불편한 방법 중에 하나고 한번 해보죠. 는 랭크 함수를 써서 랭크.eq 함수를 써서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를 클릭하고 다시 블럭을 잡으려고 그러면 얘가 블럭이 잡히면 괜찮은데 안 잡힐 때가 있죠? 만약에 공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클릭이 돼요. 그러면 블럭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밑에서부터 잡아 올리셔도 돼요. 예. 그리고 얘가 사실은 우리 홈 메뉴에 가보면 얘가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가운데를 풀면 돼요. 가운데를 풀면 함수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아까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펼쳐졌잖아요. 수식이. 이제는 뭐 여기를 클릭하든 여기를 클릭하든 블럭 잡아든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블럭을 잡아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체결 하게 되면은 이미 이 가운데는 다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었는데 테두리선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서 서식을 빼라 그러면 이게 나오죠, 이렇게. 원래 서식을 빼면 가운데 맞춤한 것도 빠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미리 가운데가 맞춰져 있었단 말이야. 대신에 요거. 얘가 지금 가운데 맞춤이 아니었으면 다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오른쪽. 이제 서식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가운데 있었고 얘만 오른쪽이니까 얘도 가운데 해주면 되고. 비고는 여기 F라고 돼 있는 건 자유형이래, 풀이. 나머지는 공란이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는 if 누구 요 글자의 왼쪽에 한 글자니까 left 함수를 써야죠. 여기에서 한 글자가 F라면 따옴표에다 꼭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쓸 때는 한 글자가 따옴표도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뭐다? 자유여행. 따옴표에다 쓰는 거고요. 아니면 공란.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란이죠? 자동 채우기 하면 되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되죠. 그렇죠? 제가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그때 이제 띄어쓰기를 보통 보여드릴 땐 제가 띄어쓰기를 해서 보여드리고요. 직접 쓸땐 저도 띄어쓰기 안 해요. 귀찮으니까. 순위 구하는 거는 요것도 띄어쓰기를 해주면 보시기 좀 수월하겠고. 사실 여기 뭐가 있었죠? 콤마 0 쓰는 거 있었죠? 큰거 1등이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안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항공이라는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하나항공. 그럼 이거는 카운트 이프 아닙니까? 카운트 이프? 그럼 이쪽 중에서 하나항공을 클릭해도 돼요. 시험에서는 그냥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얘가 하나항공이라 둔항공으로 안 바뀔 테니까.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여기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하나항공이라고 직접 써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아까 순위에서 이게 있었어요. 순위에서 몇 위라고 출력해 주래. 몇 위.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거를 윗자를 붙여줄 거냐, 이렇게 윗자를 붙여줄 거냐, 이렇게. 그렇죠? 전체를 블럭 잡아서 윗자를 셀 서식에서 바꿔갈 거냐, 아니면 이 뒤에다 앰퍼샌드를 결어서 몇이라고 출력해 줄 거냐, 이건죠. 근데 시험에서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결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윗자가 붙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앰퍼샌드에서 몇이라고 출력해 줘야지. 그럼 이제 1위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2위, 3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앰퍼샌드를 결합하면 결과가 뭐다? 글자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연산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countif 쓰는 거는 하나항공이라는 셀을 클릭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항공을 여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기 선택했는데 얘가 갑자기 아시아나로 바뀌면 아시아나항공의 개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얘가 하나항공이 아시아나로 바뀌진 않겠지만 업무에선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여기다가 조건을 써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출발 인원 평균이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평균이니까 늘 에버레이지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블록 잡아주면 되지 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뭐 공제 마일리지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거는 맥스 함수를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 공제 마일리지 블록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아주 쉬워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확대 축소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샵 하고 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다? 너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너비만 맞춰주시면 돼요. 너비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여행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출발 인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브이룩업 함수죠. 자, 보세요. 이탈리아든 보라카이든 보스턴이든 간에 이 중에 있는 이 여행지에 해당하는 출발 인원이 나오는 거니까 브이룩업 함수를 쓰는 거죠. 이때 네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출발 인원이니까. 이 범위에서 이때 반드시 여행지를 첫 번째로 해서 출발 인원까지 블록 잡으면 되죠. 는 vlookup을 쓰고 왼쪽에 있는 이탈리아라는 여행지가 선택이 될 거고 얘가 찾는 값이고 그 여행지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 인원까지만 블록을 정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때 F4번키 누른다 안 누른다? 안 누른다. 왜? 이것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 자동채우기 할 게 아니니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콤마 여행지가 첫 번째, 항공사가 두 번째, 일정이 세 번째, 출발 이후 네 번째니까 네 번째 걸 가져와라. 그리고 반드시 일치하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와라. 그러면 여기에는 바뀌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항목이 인원수잖아. 만약에 여기에서 일정을 찾으셔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세 번째 게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을 쓰면 되고 출발 인원 찾는 거니까 네 번째 항목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여행지를 출발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여행지가 아니라 지역이 먼저 나와야지, 조건에. 여기는 지금 여행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걸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쓴 거예요. 4.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를 썼냐면 false를 썼잖아요. false. false가 뭐라 그랬어요? 이탈리아 하면 이탈리아, 보라카면 보라카를 찾는 거지. 여기다가 서울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서울이 없잖아. 서울이 없는데 서울을 검색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을 에러가 나잖아. 자,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성적. 여기서 성적을 입력할 거예요. 만약에 85. 예, 평가. 우가 나오겠죠? 85니까 우가. 수미양가로 따지면.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성적이 있고요. 여기 평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고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입력을 한 거고, 우리는 책에 있으니까 입력된 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계산하려면 내가 직접 이거를 입력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0, 60, 70, 80, 90. 0점에서 60 미만까지는 가고, 60에서 70까지는 우, 양이고, 70에서 80까지는 미고, 우고, 90점 이상인 수예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입력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내가 입력할 줄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 점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평가가 나와야 돼. 이거를 우리가 A, B, C, D, F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죠. 학점으로 나오게 할 수 있잖아. A, B, C, D 학점으로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학점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성적을 입력하면 수음이 한가가 나오든 ABCD 학점이 나오든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는 VLOOKUP을 쓸 거예요. 요것이 테이블이고, 테이블 어레이고, 요것이 VLOOKUP 밸류예요. LOOKUP 밸류. 예. 얘를 여기서 찾을 거야. 이때 평가는 두 번째 거니까 2라고 쓰면 되고, 학점을 매겨라고 하면 3이라고 쓰면 되고. 자, 여기서 유사일지 정확히일지 85라는 점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85라는 점수가 있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85라는 점수가 여기 없죠. 근데 우리가 85는 뭐예요? 80보다 크거나 90보다 작으니까 우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반드시 일치가 아니에요. 정확히 일치가 아닙니다. 유사일치라고 하는 거, 이럴 때 비슷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true를 false로 바꿔주면은요, false로 바꿔주면 85점은 학점이 없죠. 60, 70, 80, 90 이런 것만 학점이 있는 거지, 평가가 있는 거지 85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비수사일치, 유사일치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위에 건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98 그러면 A가 되고 수가 되고, 53 그러면 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똑같이 쓰되 학점은 뭐야? 학점에는 얘가 세 번째 거를 학점을 가져와야 되니까 3이라고 써야 되겠지. 뒤에 콤마 1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63 그러면 D 학점이 양이 되는 거고, 75 그러면 C 학점이 되고, 80이면 B 학점이 되고, 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테이블 표를 내가 직접 입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입력해 있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출발 인원을 입력을 계산했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시려면 이런 표를, 이런 참조표를 직접 만들 줄 아셔야 되고, 이때 계산하는 방법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니죠.
혼자서 삶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수식은 어떻게 분수 어떻게 입력한다 그랬어요, 제가. 분수. 자, 보세요. 5, 한칸 띄고 1 나누기 2. 5와 2분의 1이에요, 이게. 2, 한칸 띄고 2 나누기 3 쓰면 2와 3분의 2. 그러면 그냥 3분의 2는 어떻게 써요? 2 나누기 3 쓰면 2월 3일이잖아. 2월 3일이잖아,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다 2 나누기 3 쓰면 2월 3일이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0, 한칸 띄우고 2 나누기 3. 0, 한칸 띄우고 2 나누기 3. 그럼 3분의 2가 돼요. 그럼 요두 개를 더하면 1과 3분의 1이죠? 여기다가 는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라 그러면 1과 3분의 1 돼요. 분수식도 계산됩니다. 요거 분수식 들어갔잖아. 여기. 1.5분의 5 이렇게 써있잖아. 분수식처럼 쓴것 같은데. 0한칸 띄우고 5 나누기 1.5 라고 쓴것 같아. 잠깐만. 1.5라고 써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냥 5 나누기 1.5라고 쓰면 그냥 들어가겠네. 얘는 그냥 쓰면 되겠네요. 점이 들어가는 바람에, 분수식에 점, 분수에 점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까 0한칸 띄고 5 나누기 이렇게 썼더니, 그냥 글자로 인식하거든요. 그냥 이건 그냥 쓰면 되네. 왜냐면 이거는 5월 1.5일도 아니고, 예. 입주 동호수를 계산하래, 입주 동호수. 계약 코드에 있는 요거. 103동 603호. 뒤에 7글자래요. 뒤에 7글자. 어떻게 하면 돼? 는, 라이트. 요거. 계약 코드에, 콤마 7 쓰면 되지, 뭐, 7. 자동 체결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되지, 뭐. 이건 단순하네요. 옆에 있는 이 계약 코드의 오른쪽에서 7자를 자르니까 라이프 AM인지 PM이면 빼고 103동 603호 이렇게 나오네. 예, 이거는 단순하게 나왔대.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작업 인원이 4명 이상이고 견적 금액이, 이사 비용, 견적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면 별표고 나머지는 공백이래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는, if, 가로 열고, A란 조건, B란 조건을 묶어서 AND에다 넣어줘야겠네. 그렇죠? AND에다 넣어줘야 조건이 물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는 if, and로 묶고, 작업 인원이 크거나 같다 4명이고, 견적 금액이 크거나 같다 200만 원이라면, 그래서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별표를 찍어야 되는데, 별표가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 탭키 누르면 여기 있네, 별표. 이렇게. 아니면 따옴 별고 닫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AND 함수 안에다가 두 개를 묶었어요. 작업 인원이 4명 이상 되고, 이사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라면, 이하이면, 이상이 아니라 이하이면, 이렇게 이하이면.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00만원 이하이면 하고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잖아요, 숫자에. 문제지에 컴마가 찍혀 있잖아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얘를 컴마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사비용이 2원보다 미만 이하란 뜻이야. 2원 이하란 뜻이야.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붙이면 안 돼. and 안에다가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에다 묶지는 않아요. 조건에 맞는 함수를 쓸 땐 따옴표 안에다 조건을 물어주지만 여기서는 그냥 쓰십니다. 그러면 작다면 뭐야, 한 명이네? 잘못 썼나? 아, 작다면, 작다면, 그렇죠? 아, 4명 이상이고, 4명 이상이고, 200만 원 이하죠? 여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몇 명만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서식이 깨져버렸네, 서식이. 이거를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서식이 테두리가 깨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깨지면 실행 시설을 여러 번에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테두리 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쳐서 계산하고 자동 체결 다시 눌러주는 게 수월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하다가 오류가 난 게 아니라 다른 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봤더니 줄이 굵은 줄로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블럭을 잡아서 센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선을 얇은 선으로 넣어줘야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입력하는 거예요. 문제지를 이렇게 써 있거든. 문제지 이렇게 보고 입력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굵은 줄도 있고 얇은 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업무적으로는 굵은 줄을 안 치거든요. 다 얇은 줄을 하나씩 치지. 근데 시험에서는 얘를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에 있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려고 만든 거고요. 실제 업무적으로는 굵은 줄을 굳이 둘릴 필요가 없어요. 얇은 줄로만 구분하셔도 돼요. 그래야 자동 채우기 하더라도 수월하게 작업하는 게, 그리고 다 이제 하고 나서 할 거 없으면 그때 색깔도 넣고 굵기도 바꾸고 꾸미는 거지 처음부터 막 색깔 넣고 꾸미는 거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자, 최소 작업 인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최소 작업 인원은 미니멈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는 min 쓰시고 괄호 열고 작업 인원수 블록 잡으면 최소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이 부분 아까 이 부분에서 별표를 누르는 과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여기 요거는 뭐냐면 미음자, 그러니까 우리말 자음,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비읍, 쌍시오, 쌍지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안 되고 우리말 자음이 19개가 있는데 14개, 그리고 요 4개 얘는 빼, 이걸 눌렀다 띄고 그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시면 돼요. 한자키. 그리고 이제 탭키, 탭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탭키. 이 탭키를 누르시면 펼쳐져요. 자, 볼게요. 미음 한자키, 탭키, 그럼 펼쳐지잖아요, 밑에. 엑셀은 여기다 놓고, 미음자 누르고 탭키 누르면 여기에 생겨요, 여기에. 여기에 생기거든? 입력한 곳에. 메모장은 오른쪽에 생기고요. 예.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까 이 부분.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얘는 뭐죠? 조건에 만족하면 별표고 나머지는 공백이죠. 여기는 조건을 만족하면 별표인데 아니면 뭐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false라고 뜨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얘를 안 넣어주면 맞으면 별표인데 안 맞으면 이렇게 false라고 뜬다고. 왜?
그렇게 해놨잖아. 맞는 경우만 넣어줬지 아닌 경우는 안 넣어놨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4명 이상이 돼야 되고 200만원 이하가 되면 별표라고 찍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 결과가. 그러니까 얘가 참이니까 true고 아니면 false란 말이야. false. 그래서 false라고 뜬 거예요. false.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별표가 아니면 공란이라고 했으니까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로 나왔냐면 공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하면서도 사소한 건데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틀려봤어요. 그러니까 틀려보면 알아요. 내가 왜 틀렸지? 이게 뭐지? 왜 그런가? 막 이유를 못 찾다가 헤매다가 결국 이유를 알게 되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도 다음에 해보면 또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열흘간 30시간을 공부해서 엑셀을 나름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으로 공부하는 건데 이게 사실 30일 동안만 공부, 30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개월을 해야 돼. 천천히. 자연스럽게 몸에서 녹아들 수 있게끔 한 30개월을 두들겨 봐야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알아서 딱 풀었을 때 희열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강의를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던 함수들이 몇 가지 있어서 시험에도 나오지만 업무적으로도 꼭 필요한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